그리고 건조 후에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은 있잖아요. 그거 하루 종일 푹 자주 운동화 신고 다니고 불편하잖아요. 불쾌하고. 지금 생각만 해도 짜증이 많답니다. 왜 미련하게 비 오는 날 샌들이나 슬리퍼 안 신고 운동화 신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일 때문에 아니면 뭐 중요한 약속 때문에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샌들이나 슬리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상청 예보가 이게 날씨 예보인지 추측인지 뭐 어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집에 미처 말리지 못한 운동화 몇 컬레 갖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운동화가 젖은 거, 이건 단순히 그냥 뭐 걸어다닐 때 질퍽질퍽해서 불편하고 불쾌한 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발 젖게 되면은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젖은 상태로 말리지 않고 신발이 계속해서 신게 되면은 신발 내구성도 약해져서 오래 못 신게 되고요. 그러니까 젖은 운동화는 반드시 그때그때 말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 운동화를 말리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자면은 고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기 같은 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신발 사용된 접착제나 일부 소재가 변형되거나 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키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브랜드들은 고열 사용하는 거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장마철에 뭐 내일 급하게 신어야 된다, 이 신발을 꼭 신어야 된다, 그럴 때 사용한다면은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리뷰할 거는 이 고열 사용하는 방법 말고 이 자연 건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풍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물론 찬바람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뭐 틱톡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본적 없는 팁일 겁니다. 구독자분들 젖은 운동화 말릴 때 물기만 약간 제거하고 그냥 말리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젖은 운동화를 말리기 전에 반드시 신발끈과 깔창을 먼저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야지 이염도 최소화하고 건조 후에 냄새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은 운동화를 말리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신발끈과 깔창을 분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후에 이제 물기 제거를 할 건데, 이 신발은 옷처럼 물기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신발을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제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건조 시간이라는 거는 증발되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증발되는 물의 양이 적으면은 건조 시간은 당연히 단축되겠죠. 일반적으로 운동화보다 이런 아웃도어 계열 신발은 건조가 더 오래 걸리잖아요. 먼저 젖은 신발 안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신문지 같은 흡수제를 채워주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압축팩을 사용할 건데, 압축팩 안에 신발을 넣고요. 그리고 공기를 빼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신발을 꺼내서 신문지 물기를 확인해 보고, 아직 물기가 많이 남아 있다면은 새로운 신문지로 신발 안을 다시 꽉꽉 채우고요. 한번더 반복하면 되는데, 아마 한번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압축팩을 사용하면은 기압 차이가 생기잖아요. 기압 차이로 인해서 신발에 균일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1시간 정도 압축팩에 넣어둔다면 압축에 의한 물리적 압력으로 인해서 운동화가 머금고 있는 물기를 1시간 동안 압출하게 되는 거고요. 신문지 같은 흡수제가 압출된 물기를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젖은 운동화를 이렇게 손을 꾹꾹 눌러가면서 물기를 제거하게 되면 뭐 순간적인 압력은 강할지 모르겠지만 1시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런 압력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균일하게 물기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근데 압축팩은 1시간 가까이 뭐 힘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균일하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마른 것 같아서 신었는데 물기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곰팡이나 세균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냄새도 날수 있기 때문에 균일하게 물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바짝 말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독자분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뭐 물기를 제거하십시오. 그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한번 제거하고, 그리고 2차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힘들이지 않고 균일하게 물기를 한번더 제거하고 나서 구독자분들 환경이나 뭐 스타일에 따라서 자연 건조를 하든 뭐 선풍기를 사용하든 드라이기를 사용을 하든 신발을 말리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건조 시간 확실히 줄 거고요. 그리고 균일하게 물기를 한번더 제거하기 때문에 건조 후에 냄새도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조가죽 제품이나 플라스틱 일부 사용된 제품, 에어가 노출된 제품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건조 후에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은 베이킹소다 있잖아요. 그거 신발 안쪽에 한 12시간 정도 뿌려놓고서 청소해서 신으면은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신발 좋아하는 분들 중에 그 베이킹소다 없는 분들은 작은 거라도 하나 사두세요. 분명 요긴하게 쓸 거거든요.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그 탈취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수분도 좀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땀 많이 흘린 날 신발 매번 세탁할 수 없잖아요. 땀 많이 흘린 날 깔창 빼고
베이킹소다 안쪽에 뿌려놓고 1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신으면은 탈취 기능도 있고 수분도 좀 잡아주기 때문에 신발이 깨끗한 상태로 오랫동안 신는데 베이킹소다는 도움이 좀될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를 찾아올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